오늘 한동훈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여럿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이 영장으로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뭐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뭐 검사 공개법 이러한 법안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